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 여러분 요즘 가장 겨울에 걱정되시는 게 감기죠. 그 다음에 기침,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또 이런 추울 때 갑자기 밖에 나가시면 쓰러진단 말이에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꽃감, 함양에 있는 대길농원에 있는 나금잎네 꽃감이 하와이까지 유명하죠 여러분. 저도 이번에 그 나금잎네 꽃감을 작년에 행거를 사다가 30만원어치를 사왔어요. 그거는 꽃감용으로만 저기 꽃감 짜가치용으로만 사왔는데 지금 이렇게 다듬어 놨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방건실을 사다가 제가 조금 더 말렸어요. 좀 딱대 탱글탱글하죠. 이렇게 해서 요 그 변비에 걸린다는 요 중간에 있는 것만 버렸어요. 거기 중간에 있는 것만. 그리고 요거 보세요. 메론이거든요. 메론 가까이 와주세요. 메론, 메론을 이렇게 간장에다가 식초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간장 식초 강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건져서 이렇게 건져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그대로 이렇게 섞을 거예요. 자 봐주세요. 여기 제 얼굴 찍지 말고 여기 찍어주세요. 이렇게 괜찮아요. 아이 시끄러워도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같이 섞어주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꽃감하고 섞으면 꽃감이 딱딱한 게 이게 불어버려요. 같이 이거랑 같이 해서 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간장이, 얘는 새콤해요. 새콤하고 그냥 이대로 짜가치로도 먹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꽃감이 달아요. 굉장히 달아요. 그리고 양념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장, 사는 간장이에요 여러분. 간장을 좀 붓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감을 하셔요. 그리고 고추장. 자 이제 고추장으로 버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버무려 놓으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이게 꽃감이 굉장히 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꽃감이 달아서 이 설탕 같은 거는 안 넣지만 이게 매끄러운 윤기를 내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끄러운 거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버무려 놓고, 고추장으로 버무려 놓고 그 다음에 물엿을 넣을 거예요. 자 카메라 하시는 분들 저기 좀 물엿 좀 쏟아주세요. 제가 손이 이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남자분들은 정력에 좋다, 숙취해소에 좋다. 여러분 술 드시고 난 다음에 술이 잘 안 깨시잖아요. 이럴 때 꽃감만 물에 끓여서, 그것만 끓여서 드셔도 되고 대추 같은 거 넣고 끓여서 드시면 숙취해소 돼요. 그 다음에 그 꽃감하고 칡하고 같이 넣으셔도 되고, 저희는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꽃감을. 근데 나금잎 때문에 정말 꽃감이, 저희 옛날에는 귀했거든요. 근데 나금잎네 꽃감은 유황 처리도 안 하기 때문에 믿을만한 꽃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놓으시고, 이게 고추장이 이제 더, 만약에 더 그 뭐지, 고추장이 배어 들어가게 하려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는 저희는 지금 메론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메론 아니고 다른 게, 사과가 들어가도 좋아요. 사과가 들어가도 되고 무가 들어가도 되고. 이건요 피부도 정말 좋아져요. 피부도, 여성분들이 다시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꽃감을 좋아하면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정말로 나이를 거꾸로 먹는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장아찌도 담가보시고 배하고도 같이 끓여서, 무하고도 끓여서 드셔보시고 많이 활용하세요. 아마 그 다른 꽃감보다 함양에 있는 나금잎 꽃감은 믿을 수 있고 명품 꽃감이에요. 거기 진짜 지리산 자락에서 자라는 건데 잘 보세요. 자 이제 됐어요. 이 상태로 그냥 바로 먹어볼까요 제가? 자 가까이 와주세요. 이 상태를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맛있어. 이것만 갖고도, 요것만 갖고도 맛있는데, 달콤한 국감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요 두 개가 합쳐지니까 정말 환상이에요. 어저께 저희가 이틀 동안 이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랬더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만들었습니다. 자, 겨울철 감기 또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고 그러신 분들, 또 기관지, 천시, 기침 이런데 최고 좋은 꽃감,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꽃감, 장아찌 꼭 담가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